세상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거야. 남순아, 뭔 얘기치기나 나오는 여도 일일이 니한테 일어날 줄은 애시당초 몰랐지야. 저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든가. 저 가지 말든가 해야쓰겄다니. 저 진짜 이거자. 넌 도교요! 도교! 손필지는 나!
잡초야 무사들의 꿈이 사라진 흔적. 친할 연병 염라대왕 목전서 시르르퍼야. 그런 개소리는 젖은 가서 나의 동료들한테나 시부렁 대보구라. 그리여 그 쌍판대기가 너의 본색이지야. 헌디 항자 불참이라고? 항복하면 모가지를 쓸지는 않겠어. 남순아, 죽어버렸다. 좋아서 따라오는 거예요. 쫓아오는 거예요. 싶은 말 있어요.
그때가 지난 겨울이었지라. 내가 그날 달빛에 홀려버렸는가 눈빛에 홀려버렸는가 술병 하나를 들고 동무집에 가는 길이었는데, 아 처음에는 그냥 날이 시퍼렇게 칼을 휘둘러 싸울수록 남녀가 겁나게 싸우더란께. 근데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, 달밤에 문 정근난 모심에 가신 애가 응키부터 맹기로 내가 지켜보다 그냥 싸버렸잖아. 아, 그럴 싸웠다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? 나도 모르지라. 내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간첩같이 살아보던게. 아 이마 에이 저 뻔치가 아니야. 몰라? 아 요번 얘기는 진짜로 진짜요. 가슴 가득한 사랑.